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소위 친일 청산을 명분으로 국립현충원의 박정희 대통령 묘역 등 호국 영령 묘역 파멸을 주장하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근거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혈안이 되고 있는 데 대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망국적 국립묘지 파묘법 추진이 즉각 중단되지 않는다면 주도자, 동조자, 방관자,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의 무덤이 될 것이다. 최근 집권 여당 소속 인물들을 중심으로 국립현충원 친일 인사 파멸을 주장하며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바, 먼저 지난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친일 행적으로 서운이 지소된 인물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소위 친일 파묘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8월 13일에는 상훈법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참석, 친일 청산과 현충원 내 친일 인사 묘역 파묘에 적극 지지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전 의원은 국립현충원에 반민족 친일 행위자, 5.16 군사 쿠데타 세력 등 반민주 행위자와 민주 인사가 함께 안장되어 있는 한 한지붕 두 원수와 같은 상황이라며 관련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언동하였다. 참고로 강 전 의원은 현 여권 인사들이 은필칭 반민족 친일 행위이며 친일파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일본 교육기관 유학 경력, 동경대 대학원 문학박사과정 수료 경력을 보유 중이다. 또한 8월 1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현충원에 친일파 묘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현충원에 안장된 고 백선엽 장군 등 친일파 묘역을 정리하는 법안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4일, 6월 6일 등 수시로 친일파 묘역을 파묘하도록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운동해 오고 있다. 특히 8월 15일에는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8.15 기념사를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비난하고 애국가는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국가라고 폄훼하고 백선엽 장군 묘역 파묘 등을 주장함으로써 애국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이 자리에 동석했던 야당 인사들을 포함 정치인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없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연이은 역사 왜곡과 막말 행태에 대해서는 최근 국방부 보훈처가 반박 경고 조치한 한편 상위 국영회 등 12개 보훈단체에서도 지난 8월 18일 앞으로 김원웅을 광복회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식 행사에서도 참석을 배제키로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8일에는 범여권에 포함되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 행위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해 서운 취소와 파멸을 해야 한다고 운동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호국 영령들에 대한 최근 1년의 모욕적 언동과 파묘 주장들을 보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과 국격의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음을 대내에 알리는 바이다. 세상이 아무리 특정 정치 진영에게 입법 주도권이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뿌리와 정체성과 영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기 마련인 것이다. 더구나 해괴하게도 이런 운동들을 제지하는 정치인들의 조직적인 목소리나 반파묘법으로 맞서야 한다는 뜻있는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참담한 정치 현실을 개탈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유교라는 백척간두 상황에서 나라를 건국하고 지키고 선진대국으로의 번영을 이끄신 불세출의 세계적 인물들임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으며 세계 만방이 다 알고 있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 재단은 적어도 공산당 체제의 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자유대한민국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이란분들의 투철한 애국개족과 희생정신, 반공자유주의 사상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재단은 지나온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국립현충원 호국 영령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폐륜적 파묘망언은 그동안 자유대한민국 품 안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려온 자들의 자기 부정의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위 남이 흘린 피땀에 무임승차하여 빵을 얻은 자들이 자기 배가 좀 부르니 피땀 흘린 주역들을 폄훼하고 매도하며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파렴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승만, 박정희, 백선엽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가능했을지 의문이 들지 않는가? 국권상실과 일제강점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모질게 살아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일으킨 분들의 과만 따지고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하자는 주장은 억지를 넘어 반인륜적 국가 반역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의 북한 세습 독재 체제가 아닌 이승만, 박정희가 이끄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함을 목도하면서 애국 선열을 바라보는 후계 세대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원필칭 친일 정사를 내세우며 이러한 반역사의 폐론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친공청산, 곧 친북과 종북청산을 명분으로 이 땅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역사적, 정치적 회오리가 들이닥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례로 지난날 대북 불법 송금 등 자유우방과 애국적 양심적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남북관계의 이면에서 자행된 반국가적 행위들은 당시 지도자의 결심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오늘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된 배경과 원인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들어가게 된다면 누가 과연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재단은 호국 영령들에 대한 파묘법 추진은 극한의 국론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될 것으로 보기에 관련법 개정 추진 세력은 앞으로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후과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무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둔다. 또한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이러한 상황이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여타의 정치 세력들과 사회 지도층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불과 수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2월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17년 4월 두 번에 걸쳐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였으며 첫 번째 참배 때는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 라는 글을 방명록에 기재하였고 또한 두 분 대통령에 대해 과를 비판하는 국민이 많지만 공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며 이런 평가의 차이는 결국 역사가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아무쪼록 천공 같은 대통령의 선언과 약속이 결코 빈말이 되지 않길 바란다. 친일 정산이라는 명분으로 파멸을 하겠다며 추진하는 상훈법과 국립묘지법 개정 기도가 즉각 중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일말의 신뢰마저도 무너져 내릴 것임을 법 개정 추진 세력은 명심하기 바란다. 감사합니다.